다음은 아이디어 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오늘 소개할 아이디어 상품은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님. 오늘 소개할 상품은 뭐냐면요. 짜잔, 인형입니다, 인형. 털복숭이 로봇입니다, 로봇. 인형 로봇. 저 왼쪽에 빨간색 그 로봇 보이세요? 털복숭이 로봇, 테가라는 로봇입니다. 이 로봇이 어린이 학습을 돕는 로봇이에요. 근데 그냥 로봇이 아니라, 이제 어린이의 그 반응을 정서 반응으로 해서 학습을 자기도 배우면서 이제 아이들의 학습을 돕는 건데, 뭐냐면, 어린 아이들이 집중을 잘 못해서 공부를 못 하잖아요. 열심히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네. 근데 이 로봇을 MIT에서 만든 거예요. MIT에서. MIT 연구자들이 모든 어린이들을 개별적으로 돌보기 위해서 만든 로봇입니다. 교육용 로봇이고요. 테가라는 이름이고, 밝고 푹신푹신한 털로 덮여있지만, 제가 영상을 캡처하다 보니까 화질이 별로 안 좋아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소프트웨어를 설치해가지고 하는 거고, 그 아이의 동작과 인지 사고를 제어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반응과 표정을 해석해서, 감정에 따라 반응을 합니다. 아이가 지루하면 지루하다고 얘기도 하고, 즐거우면 즐겁다고 얘기도 하는 다양한 이제 그 맞춤형 반응을 해주는 친구 같은 로봇이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그 아이를 대상으로 임상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학습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테스트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아직은 제품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얘가, 예, 움직인다고 한, 조금 움직인대, 조금. 소리가 주로 나는 거고요. 약간 움직인다고 해요. 저도 직접 보진 않았어요.